언젠간 슈퍼개미 장 시작했어요. 오늘 봐, 내가 그랬잖아. 살 때라고. 목요일 했으면 내 삿대니까 봐, 오르잖아. 반등하잖아. 아니,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거지 뭐. 딜이라는 게 노딜이라고 사람들 놀라서 막 집어 던졌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남들 막 던지면 막 팔고 같이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살 때지. 그런 거 나오면, 그렇게 그냥 막 던지는 거 나오면 살 때지.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뭐 사긴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한항공 같은 거를 좀 팔았어요. 대한항공을 더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금 팔아서 은 사는 짓이야. 금 팔아서 은 사는 짓인데, 금 팔면 은 더 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 대한항공이 더 잘 갈 것 같아. 근데 안 빠진 거 샀다가 자연 반등할 거. 오늘 GNH도 좀 사고, 동원 FMB 좀 사고, 아시아 시멘트 요거 사고, 테이펙스도 사고, 에르티 뭐 이거 좀 많이 샀다. 이나전공도 사고, 이마트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오늘 오로라도 좀 샀구나. 물린 게 이제 음식료주 사조 시리즈들하고. 아, 사조 시리즈는 항상 이래. 사조 시리즈는 한 번에 안 줘. LNG주들,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수익 난 것 같은데? 지금? 오로라, 이번에 또 들어갔어. 이번에 먹으면 이거 몇 번째야? 지금 3내 엄청 좋고, 장 엄청 좋네. 개폭등이잖아. 2%. 뭐 오늘 또 댓글 하나 또 소개시켜드려야겠다. 그 폭락하는 날 찍은 거, 나 망했다, 이거. 트럼프 핵고수, 김정은 핵뚱뚱, 이거. 이 편에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 이주연 선생님이. 손절할 줄 모르시면 주식 접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아니, 손절 안 해도 먹잖아. 이거 먹잖아. 손절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손절, 근데 이게 사람은 다 자기 저걸로 본다고. 스캘퍼인데 내가 손절할 줄을 몰라. 그럼 주식 접어야지. 아니, 근데 내가 스캘퍼가 아니잖아. 나는 주식 살 때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는 확실히 알아. 아, 나 이거 먹는다. 이거 이걸로 수익 낸다. 이건 내가 확실히 나는 알고. 그 내 느낌이야. 이때까지 뭐 또 레퍼런스가 쌓였으니까, 거진 다 수익을 냈으니까. 난 종목 들어갈 때, 나 이거 무조건 먹는다 하고 들어가. 내가 모르는 거는 두 개야.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두 개를 모르는 거야. 그 두 개만.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나 막 믿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절대 날 믿지 마요. 절대 믿지 마. 자기도 날 절대 믿지 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근데 너 그럼 속으로 또 믿지, 너? 어. 속으로. 아니, 믿지 말라니까. 나 이거 해서 이거 슈퍼개미 되고 나 유명해지면은 나 이거 뭐 다 버리고 나 저거 떠날 거야. 나 다 버리고 새살림 차려가지고, 어? 너 효도르 형도 챔피언 된 다음에 조광지처럼 다 버리고 이제 세장가 갔어. 너 내 주변에 슈퍼개미 돼가지고 조광지도 다 버리고 애새끼 다 버리고 세장가 갔다니까. 나도 그럴지 몰라. 나를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나만. 형들 절대 날 믿지 마. 나를 믿지 마. 나 진짜 믿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 형 누굴 믿어야 돼? 자기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어야 돼. 유사 투자자. 어, 예수? 자기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믿으세요. 나 믿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믿지 말고. 그 있잖아, 자기 믿으면 잘 된대. 주식 믿고 따라하세요. 뭐 유튜브도 그 유사 투자자분들 엄청 많구만. 자기 믿으라고. 아,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게 낚여. 나도 내가 착해서 탈이지. 돈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짜 돈 엄청 끌 기회는 진짜 많았어. 그 눈에 혼이 보이지. 난 지금 하다못해 그 카페에서 이제 선침에 한 다음에 종목 띄운 다음 파는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초창기에도 눈이 보였지. 이제는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그거 좀 레퍼런스 쌓이면, 이제는 블로그로 옮겼어. 블로그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딱 작업해놓고 팀이 있어. 댓글까지 차차차차 달아주고 한다니까. 다 알지. 아는데 그냥 그렇잖아. 뭐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뭐 그게 또 잘못됐나? 종목이 중요하고 뭐 한 거지. 그걸로 또 진짜 수익 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뭐 내가 할 건 아니고. 나 이거 종목 얘기하는 거 진짜 절대 추천 안 해. 맨날 얘기 여러 번 하니까. 아이, 저 새끼 또 저런 식으로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분명히 나온다니까. 야, 네가 사라고 쓸 사자야. 나 사지 마. 내 종목 절대 사지 마. 사지 마. 내가 뭐 얘기하는 거는 사지 마. 어? 혹시 형이 들고 있는데 내가 언급했다 그럼 팔아. 공매도 쳐. 아니,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 내가 형들한테 뭐 유사 투자자분이 아니잖아. 뭐 돈 받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 전에 이거 예능 방송이잖아. 내가 뭐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근데 나는 그런 느낌으로 해요. 뭘 딱 사면 이거는 이거 수익이 나는 거네. 언젠가 먹는다. 언젠간 수익 난다. 언젠간 된다니까. 이게 대북도 되는 거야. 언젠가는 나는 된다고 그냥 해요. 이건 믿음은 아니고 그냥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뭘 알겠어. 될지 안 될지 다 빠그러질 수도 있겠지. 근데 사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오히려 손해다. 뭐 언젠가는 된 언젠간 언젠간 핵포기. 언젠가 핵포기 하겠지. 핵포기를 하든 아니 개방을 하는 거야. 개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또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장도 센 데다가 지금 시중에 돈이 많잖아. 외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 잠깐 딱 훌렁이고 가는 거지. 파생 포지션이 좀 문제지. 오늘 올랐다가 내일이나 좀 주춤은 하겠네. 나도 예전에 이제 선물 옵션을 좀 해가지고 쬐끔은 알아. 파생을 하면 집 밖에 나가질 못해. 딱 컴퓨터 앞에서 딱 노려보고 이거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계약 틱 움직일 때마다 막 거기 집중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이거 뭐 사실 어저께 목요일 날 있었으면 좋았지. 막 폭락할 때 안 폭락하는 것 때문에 막 샀을 거라고 했잖아. 샀으면 그래도 좀 수익 났는데 괜히 그 놀러와 슈퍼엑스 때문에 이거 제대로 대응도 못했지. 그럴 줄 알았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야. 롱런 해야지. 나는 돈에 대해서 그 어디서 봤더니 그 돈 미세래. 너 자기 돈 미세라는 말 알아 자기? 돈에 미친? 맞아. 돈에 미친 새끼 돈 미세래. 그 돈 미세가 돼야 된다는 뭐 그런 거야. 돈 미세가 돼. 내 생각에. 나는 돈 미세가 되지 말자. 돈 미세들이 보여. 나도 내가 20대에는 약간 그 돈 미세였던 것 같아. 약간 또 막 돈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그랬는데 이제 40대 됐는데 그냥 여유가 좋아. 난 좀 빠르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좀 여유에 대한 걸 신경을 많이 쓰지. 아니 뭐 없어.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지. 돈 없어요. 어? 그, 뭐, 집이 여러 개인데 집도 그거 싼 거야. 땅도 거기가 싸. 땅 그, 몇만 평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돈 없어. 근데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잖아. 먹고. 동호 FM이 올라온대. 올라온다. 이렇게 봐. 온다니까. 다 보여. 나 알아. 다 이거. 관심법으로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하면 좀 낫지. 그냥 하루 종일 주식만 하고 애들 케어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죠. 근데 그냥 그러고 싶지가 않아. 힘들잖아. 그냥 편안하게 놀고 날로 먹을래. 유튜브도 이거 나 힘들고 만약에 뭐 사람들이 괴롭히면 막 그런다. 그럼 안 해. 그거 못 오래 이거. 하루에 사달라고 하려고 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밌으니까. 오늘 뭐 샀다 그러냐? 나이스 DMB 샀다고 얘기했나? 그것도 샀고. 대한항공 조금 줄. 대한항공 갖고 신고가 가잖아. 우리 또 사바 네트워크 이것도 신고가 가고. 오늘 엄청나게 세네. 장들이 다 좋네. 아, 안국약품 이거 노렸는데 이거 진짜 그냥 놓쳐버렸네. 아, 주식이 그런 거야.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뭐 오늘 또 빠졌을 수도 있어. 근데 just jump up. 끝. 아니 결론적인 거지. 근데 손절을 아까 그분 말씀하신 거대로 뭐 손절 못하면 주식을 뭐 접는 게 낫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경우 나 같은 경우는 뭐 못 오르면 손절 쳐. 다시 올라올 거 뻔한데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는 거지. 어? 여유 있게 하는 거야. 돈 미세 되지 말고. 뭐 그렇지. 유튜버다 이런 거 딱 봐도 아 이 사람 돈 미세다. 이거 돈 미세 딱 보여. 눈빛이나 안광이나 이런 거 딱 보면 우리 관심법으로 누가 돈 미세야? 딱 끝이잖아. 그냥 딱 보면 알아. 근데 그 돈 미세들이 좀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손해보면 그 사람도 보면 조금 뭐 저거 하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안광 막 나오고 막 하면 아 무서워. 그냥 여유 있게 나는 재밌잖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고. 구독자 수 신경 쓰고 아유 막 좋아요 눌러줬나 안 눌러줬나. 내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 아, 이 얘기하면 그거 사람들이 눌러달라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아, 되게 고마워. 눌러주고 막, 아, 진짜 고마워. 내가 항상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영상을 야밤에 올려. 그럼 내일 아침에 올라서 보겠지 하는데 딱 올라왔자마자 먼저 선 좋아요를 두루룩 눌러주셔. 진짜 나 너무 뭐 고맙고 뭐 그래. 난 내 지인들 안 누를 것 같은데. 싫어해 누르는 거 아니야. 보지 말라고.
저 지인들 보지 말라고 좀. 아 이거 자꾸 진짜 창피해 죽겠네. 자꾸 알려달래 또 막 사람들이 막 뭐냐고 막. 내가 막 구독자서 신경 쓰면서 좋아요 알림 막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 아 이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주식도 재미로 하는 거고 사실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 그거 매수할 것들 음식료주들하고 음식료주들은 좀 세트로 담아서 아 음식료주들 개별 종목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 또 오해할까봐 이거 오해할까봐 왜냐면 내 방송을 보는 우리 또 지인이 있는데 나 그냥 원래 그냥 사는 건데 또 자기가 얘기해준 거 한 거 같고 또 막 이거 얘기해가지고 유튜브로 뭐 돈 왕창 땡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럼 오해가 생기더라고 항상 이거 사달라는데 이거 아 진짜 사달라는데 이거 어때? 나중에 내가 이제 공개해야겠다 진짜 이거 이게 한 달 해가지고 이거 얼마 벌었나? 몇만 원 나올 거야. 이거 나 방송하기 전에 이거 세수하는데 세수 물값도 안 나와. 누가 나 세수 좀 하고 하라. 세수했어! 세수했어! 이도 닦았어! 세수하고 이도 닦아! 머리는 안, 그건 또 정확한 말이야. 머리 좀 감고 해라. 근데 머리, 아침에 안 감았어. 아, 어제 밤에 감았어, 밤에. 근데 나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더라고. 아, 테이펙스도 물렸었구나. 물린 것도 테이펙스도 좀 물탔고.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 어떤 거 물린 거는 2년 끌고 가서 복수하는 것도 있어. 근데 2년 동안 그냥, 아, 내가 이거 물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 좋아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주코롱 이것도 내가 계속 물타는 거야. 주코롱도 이거 아 회사가 좋아지는데 이거 막 끝까지 빠져. 난 이거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지. 아 회사 좋아지는데 그걸 뭐 팔 수는 없잖아. 단순하죠. 단순해. 부동산도 그래. 뻔해. 이제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올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 짓는데 시공비 이제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 집을 안 짓는다니까. 그러면은 이미 기주택이 시공비 단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면 땅값하고 했을 때 계산 나오잖아. 그럼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시공비보다 집이 이거 나중에 저걸 해야겠다. 이거는 좀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 그럼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느낌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야, 이거 노딜이란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뭐 하는 거지. 아, 그것도 딱 노딜 뜨자마자 먼저 내가 선제 대응했으면 괜찮은 방법이었어. 딱 선제 대응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패닝이 그게 다가왔을 때 딱 사는 그건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게 또. 그리고 종목도 많고 대응이 되냐고. 내가 아무리 프로게이머를 해도 다다다다당. 겁나 빨라? 나 이거 사실 몇 개 다다 마우스 안 써. 종목 코드 보고 딱 쳐. 옛날 단타하던 저기 있어서 겁나 빨라. 근데 그게 쉽냐고. 근데 아예 그냥 그거는 이제 버리고 그거 남들한테 추세 매매 막 손절 그 아니 그 아까 그 이주연 선생님은 손절을 엄청 잘하시겠지. 그 주식 접는 게 낫다고. 좋은 주식 안 접을래 그냥 할래 좀 하면 안 될까? 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야. 오늘 막 샀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싸니까 산 거야. 장은 이제 뭐 좀 쉬었다 가고 오늘 그래도 예쁘게 조정 받았잖아. 예쁘게 딱 조정 받았어. 한지가 개폭등이죠 오늘. 한지가도 물렸잖아. 한지가 물렸는데 딴 거 수익 난 거 같고 물 좀 타려고 했는데 지금 5% 오르네 이거. 오늘 아침부터 막 오르잖아. 딱 121선에서 딱 맞춰가지고 버텨서 올라가려고 하잖아. 올라갈 것 같아. 아니 만약에 오늘 이거 내가 아까 좀 타이밍 있었으면은 한데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 내 전략이 맞았어. 아침에 사는 걸로. 이거 뭐 이것도 나 좀 맞았다고 이것도 따라 절대 따라하지 마. 절대 믿지 마. 절대 나 이거 써야겠다. 야, 이거 써야겠다. 언젠간 슈퍼게임에 절대 믿지 마. 돼요.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런 거 이런 써야겠어. 아 내일 못 찍을 것 같아. 내일은 자전거 연습 있어 아침에. 특히 이게 취미도 있잖아. 제가 이제 또 모임 동호회 또 회장인데 이거 잘해야 돼요. 잘 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을 한단 말이야. 뒤에 흐르면은 자존심 엄청 상한단 말이야. 난 이제 흐르진 않지. 난 이제 선두권인데 기술 보완도 좀 해야 돼. 좀 그럼 내일 뭐 나는 유튜브 말고는 신경 쓰이는 게 없어. 그냥 세팅해놓고 3월 한 달은 킵고잉. 그냥 가는 거지 뭐. 3월 한다는 뭐 특별히 할 거 없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 내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내일은 장중에 방송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할래? 편집은 내가 해줄게. 편집 간단해. 이거 뭐. 컴퓨터 지금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알파고 심어놨잖아. 내일 쉬고요. 아니야 이따가 뭐 하나 브이로그라도 하나 찍어가지고 내일 올릴까. 솔직히 우리만 재밌으면 되잖아. 구독은 뭐 그거지. 어차피 돈 안 될 거네. 아 근데 돈 돼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돈 미세가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잘해야, 편안하게 해야지. 그리고
행복해야 오래야지. 아, 돈미세가 자기가 행복하면 그거 괜찮아. 돈미세도 내가 그냥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어떤 사람은 돈미세인데 난 돈미세가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 고통받으면서 돈미세 이거는 모르겠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난 예전에 내가 조금 돈미세였을 때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 또 자산이 팍팍 좀 쌓이, 팍팍이 아니라 조금 찌끔찌끔 쌓이는 그것도 재미를 또 느꼈고. 오늘 장이 좋죠? 오늘 또 성토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